이거 가르쳐 줄게요. 야, 이거 간단한 걸 보는 거야. 이게 아니 무슨 삼이야, 선생님? 이거 수삼. 이게 육년근 수삼인데. 아, 수삼. 니들 홍삼 사면 빤한 네. 거 있잖아. 네. 그게 이거 말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. 아, 그래요? 찍어 아. 말리고 찍어 말리고 하면. 아, 수삼은 아. 그냥 수확한 상태를 수삼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찍어 말리고 하면 홍삼이 되는 거야. 야, 나 전혀 몰랐다. 그러면 수삼이 홍삼인 거네요? 이게 땅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6년 되면 이만해지는 거야. 이게 6년 되네.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요새 싸. 얼마나 해요? 삼 안 비싸. 아, 전 삼이 비싸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그대로라서. 그 수삼을 어떻게 하냐면 봐라. 집에서 만약 이런 거 두르면 이렇게 그냥 썰어서 세로로. 고구마 튀김 하듯이 튀기면 맛있어. 삼을요? 안 먹어봤구나. 진짜 안 먹어봐. 이거 촌놈도 좋아. 형도 촌놈이잖아. 나는 시골 자라서 촌놈. 같은 촌놈들끼리 너무한 거 아닌가? 아, 무신놈들이네. 아, 몰랐구나. 선생님, 삼은 이런 것도 마트에서 팔아요? 팔아. 아, 그래요? 야, 그 우유도 접근해. 규현아, 첫 번째 냉장고. 야, 그 우유도 접근해. 네. 규현아, 첫 번째 냉장고. 규현이 형. 아,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출발한 게스트 처음 아니야? 아, 그래서. 일단 이 집이 좀 익숙해가지고. 그러니까, 너 자주 왔었잖아. 아니, 그 이후에도 좀 자주 왔었잖아. 그래. 규현이 차라리 어제 오라고 그래갖고 같이 술 먹고 자려고 그랬거든. 근데 못 일어날까봐. 너 알지? 쟤 늦게까지 술 먹는 거. 맞아. 아이, 규현이 거의 아침까지 먹어서. 우리 그때 다 이제 인사하고 돌아갔을 때도 규현이 혼자 남아가지고. 형님이랑. 규현이 특기 있잖아. 술 먹다 하면 전 좀 이따 가면 안 되나요? 너무 항상.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날. 뭐 할 일 그런 거 얘기 안 해? 계속 술만 먹어. 속으로 얘기해, 속으로. 이 삼 자체가 면역력이 야, 엄청 좋잖아. 그렇지. 역시 로봇 나온다. 어이구, 맛이 봐. 가시야. 너무 많이 넣었어. 선생님 넘치는 것 같은데.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어. 엄청 흘러. 아유. 아, 욕심에. 니들 잘 먹이겠다는 욕심에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어. 아, 와이프한테 혼나겠는데 이거? 그 다음날 딱 봐봐, 이 집을.